너는 아니. 이혜인. 친구야, 너는 아니.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도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는 것도 참 아픈 거래.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참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처럼 하시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는 날. 친구야, 봄빛처럼 고요하게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 싶은 내 마음. 너는 아니. 향기 속에 숨긴 나의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것. 너는 아니.
ganze Welt erhält. Ihre Pracht und ihr Erschaffen muss Gott harten Krippen schlafen.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독일에 가셔서 좀 말을 많이 배워갖고 가는 게 아니라 독일 말을 그냥 집이 열리니까 그냥 막 간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작 좀 상경한 네. 그런 기분이 드는 게 독일도 그렇게 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애를 다 띄워놓고 제 짐 하나 이런 옛날에 이민 가방인가 그거 하나 들고 중앙역으로 왔는데 네. 이제 중앙역에서 아시네요? 중앙역에서 이제 프라이부르크를 네. 가야 되는데 네. 제가 목적지가 이제 프라이부르크였어요. 아는 사람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이제 표를 사야 되니까 예. 표 사는 방법 그리고, 그리고 내가 그 중앙 하프트만 혹시 가보셨어요? 네, 그럼. 거기 글라이스라 그러는데 홈이 네. 많이 있어요. 네, 네.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 그렇죠. 제가 영문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프라이브 가려고 그러는데 영어로 네. 분명히 영어로 했어요. 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걸 타야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분명히 영어로 대답을 했는데 네. 그건 못 알아듣는 우리가 다 유학 가실 때 경험했을 그쵸, 것 같아요. 알아듣는 척하고 손가락만 예, 이렇게 했는데 아, 그 저쪽이구나. 그리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탔어요. 네. 아 근데 전에는 유럽에 가면은 기차가
어디 가다가 두 개가 갈라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한 기차가 두 개로 갈라진대요. 요즘에도 가끔 한국에도 그 있더라고, KTX. 네. 그때 당시엔 그게 처음 제가 언제 이제 쇼크라 내가 프라이브 가는 기차를 탔는데 중간에 갈라질까봐 진짜 스물 몇 시간을 이제 한국에서 왔는데 네, 잠을 잠이 안 오죠. 그때 막 잠이 뿌어다질 때 네. 잠을 못 자고 프라이브로 계속 가는지를 네네네. 제가 지켜보고 만약에 딴 데로 갔을 때는 잠을 잃어버렸었나요? 그냥 주무셔도 될 뻔했는데 그러게 예. 누가 들었는데 잘못하면 그게 쏘르는 거 아니냐고 러시아로 간다 그래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동독으로 넘어갔죠. 프라이브를 갔는데 예. 아는 사람이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아이쿠, 네, 저도 도착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야, 이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 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대사관에서 전화를 했어요. 아. 우리 당시에 우리 옛날에 방공 교육을 받았고요. 네. 도착하면 대사관에다 전화해라 그랬어요. 아. 진짜 유학생이 많지 않을 때잖아요. 방문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도착해서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왜 했느냐. 오히려 왜 했냐. 귀찮다는 거죠. 아, 그렇죠.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 아는 사람도 전화 안 받고 상황이 어렵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쪽에 적응을 잘하겠느냐. 그랬더니 무조건 맨자에 가래요. 아, 맨자로 가라. 맨자가 무슨 자세? 예, 학식당. 학교 학생 식당인데 그걸 맨자라고 거기 가서 동양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보고 무조건 들어가고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봐. 네, 그렇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랬는데 한국이세요? 한국이세요? 이렇게 그랬는데 네. 일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몇 번을 거치고 네. 한국 사람을 이제 찾았어요. 찾아갖고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밥 먹는 거, 뭐 방구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도와주셨어요? 물어보고 도와주는 사람을 찾았죠.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찮죠. 자기가 못하니까 누구한테 또 넘겨. 그래서 몇 번 해갖고 그 사람이 시간 내는 사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네. 도움을 줘서 제가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아는 사람 전화도 하고, 네.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됐죠. 카메라 조금 앞으로 당길까요? 지금 안 들린다는 분이 계셔서 조금 더 카메라 앞으로 당기시고요. 예. 그리고 손가락 작은 거예요? 예. 오늘 노래하실 때는 대포인데 말씀하실 때는 너무 조근조근 하셔서 워낙 우리 교수님 겸손하셔서 아 이게 이제 마이크를 예. 앞에서 따로 대야 네. 근데 이게 마이크 워낙 좋아서 요 정도 에리어면 충분히 잘 샤롤리님, 그 당시는 김포공항이죠. 국제선에서 전송. 그렇죠. 예,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반공교육 필수였습니다. 아, 이게 세대가 같은 세대. 네, 같은 세대. 예. 앨리스님, 글쎄 북한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영희님, 이한 교수님 최고십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유학하신 박 교수님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이영희님, 네, 애슐리 장관님, 그라다님, 이영희님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제 친구도 83년에 독일로 갔기 때문에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갔던 그 시대 상황 시절이 생각납니다. 샤롤리니 연령대가 이제 네, 나오는 거죠. 아 그때 사모님을 모시고 같이 가신 거예요? 아니 그 총각이죠. 아 근데 둘이라고 그러셔서 아까 둘이 두 명이 사모님 맞다. 두 명의 보호자가 두 명이라는 네. 저하고 네. 다른 좀 아, 또 유학생 파리에서 내린 유학생 예 그랬군요. 이때 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사실 미리 준비한 토크 내용이 있는데 미리 준비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게 딱 기사를 보면서 이제 경유 그 과정 이게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원래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악을 하시게 된 계기와 젊은 시절 이야기, 연애 이야기를 포함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자, 근데 그런 인터뷰는 참 이렇게 네. 참 쉽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방도 구하셨고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뭐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이 네. 이제 교수하고 이제 컨택을 해서 레슨을 받아야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또 알아봐갖고 선생님 제일 좋은 선생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네. 이제 학생들이 좀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네. 소문에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다 그래갖고 제가 스페인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신 지 몇 년 안 된 그리고 실제로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시는 네. 스페인 여자 선생님하고 아. 개인 레슨을 시작했어요. 예, 프라이브루크죠? 프라이브. 예, 프라이브루크. 그래서 제가 생활비를 갖고 레슨비 뭐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내 생활비의 50%를 썼다고 하는 얘기를 네. 독일 가서 똑같이 했어요. 네. 제가 생활비가 이제 30만 원이면 15만 원이 레슨비고 15만 원이 생활비였어요. 네, 네, 네. 제가 갖고 300만 원 갖고 1년을 산다고 갔었는데 레슨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생활비를 그냥 내가 절반으로 하고 절반은 무조건 레슨비에서 일주일에 두 번인가 레슨을 하면서 네. 이제 개인 레슨을 했죠. 주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식당에 이제 학생 식당 가서 먹고 네. 이러니까 뭐 살만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면접이 싸니까 아,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레슨 받고 먹고 네. 레슨 받고 어학 다니고 뭐 이게 전부였는데 6개월 뒤에 학교를 붙여주더라고요. 6개월 만에 학교를 합격하셨어요? 네. 아 요즘 우리 유학생들이 2년이 돼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네. 참 운이 좋았는지 저는 네. 또 나이가 많다고 또 안 붙여준다고 소문이 나갔고 저 서른 넘으면 안 된다 아니 27이었어요 27? 예 그래갖고 아 그게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예. 붙여줬어요 테너가 없어서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아콩쿠르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 그건 아니고 제가 나던데 모빌레 아까 나왔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예. 그 나중에 벤시 하는데 그게 막말로 이제 오락가위가 난 거예요. 아, 났어요? 오. 아, 떨어졌구나. 그랬는데, 독일이 참 좋은 건 뭐냐면, 네. 그 학생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학생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성.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 얘는 소리를 못 낼 수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는 합격을 시켜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잖아요. 실수하면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제자들한테 빅살이 났어. 그냥 그대로 나와. 그게 이제 유럽의 좋은 점이 우리의 미래를 본다는 거, 우리의 네. 가능성을 본다는 것이 참 좋은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어떻게 그 극장으로 갈 준비가 되셨어요? 아니죠. 이제 그 극장을 가게 된 계기도 네. 제가 중간에 이제 1년 뒤에 네. 이제 그 대학원 과정을 들어갔는데 대학원 그렇죠. 과정이 2년이에요. 네. 학부 다 인정해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안에 졸업 연주를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 시간짜리 두 개. 그렇죠. 그러니 제가 뭐 독일어도 안 된 사람이 가서 한국에서 레퍼토리 진짜 못했고 신학교 나오면서 네. 내가 아리 하나 부르고 졸업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두 시간째 이거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요? 그렇죠. 버스 안이든 화장실이든 밥 먹든 계속 입이 안 돌아가면은 네. 그 가사가 혀가 안 돌아갈 정도로 어려웠어요. 제가 졸업식 뭐 했냐면요 시인의 사랑 정복 네. 그다음에 슈만의 저기 리더 크라이스 그 다음에 이제 콘서트 아리아 뭐 오페라 아리아 네, 이렇게 해서 네. 또 한 시간 하고 리더만 갖고 한 시간 하고 찍어있는 이게 집시 노래 두 번 잡고 집시 네, 노래까지 네. 해야 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시인의 사랑 그 다음에 그 여기 리더 크라이스 리더 크라이스 네. 그 다음에 집시 노래까지 그게 30분 가세요 30분 여기 14개, 24개, 7개니까 우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가사가 네.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1년 남겨놓고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1년 때는 아 정말 내가 학교 들어갔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막 이제 자존감이 생기고. 그래갖고 이제 한국 와서 결혼했죠. 귀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1년 뒤에 네.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생기던 여자하고 네. 지금의 와이프하고 결혼을 이제 아직 직장에 데뷔 안 하신 때? 아니 이제 근데 네. 그러고 이제 집사람이 왔어요. 네. 같이 이제 데리고 왔는데 1년 안에 이제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어려운 과정을 1년 안에 했어요. 다행히. 네. 네. 그러고 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신분도 학생 신분에서 이제 돈도 다 떨어졌어요. 일반인이 되고 맞아요. 그래갖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네. 외국 사람은 취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너는 공부하러 갔지 취직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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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사방팔방을 알아봤더니 네. 가능한 데도 있대. 네. 그게 뭐냐? 합창단에 들어가라. 오페라 합창단에. 네, 네, 네. 그래서 오페라 합창단을 이제 시험을 보러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민션에 들어가서, 민션에 가서 그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는데 너는 노동허가 나올 수 없으니까 안 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래서 그걸 거꾸로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네, 네. 그냥 포기. 합격을 했는데 왜 노동허가가 안 났죠? 이유가 극장은 이제. 오디션에 합격을 했는데 네, 네. 노동 비자를 내주는 건 노동청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네, 네. 협조가 되면 되는데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네. 우리 노동허가를 해줄 수 없어. 그게 그 바이언주가 유명해요. 아, 바이언. 예, 바이언.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바이언. 바이언. 예. 그래서 노동원을 못 받아서 사실 나오긴 나왔는데 1년만 할 수 있는 노동 비자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렇게 갖고는 걱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 안 돼서 제가 다른 오스나블링이라고 하는 북쪽으로 가서 시험을 다시 봤어요. 아, 극장은요? 근데 거기는 시험을 봐서 이제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네. 가서 시험을 봤는데 노동 비자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극장에서 노동청에다 이 사람은 꼭 우리가 필요해. 네. 강력히 요구를 해서 거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합창단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코업부터 시작하셨구나. 네. 먹고 살기 몇 년 하셨어요? 합치면 7년 해야 했죠. 한 7년 정도를. 7년. 네, 오페라 합창단 한 번으로. 예, 오페라 부르게 딱 갔는데, 네. 뭐, 뮤지컬도 하고 춤추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지방이니까 이제 살아야 네. 되는 거죠. 조금만 걱정했어요. 네. 3개월 뒤에, 아, 나 여기는, 여기 내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오디션을 3개월 뒤에 다시 시험 봤어요. 이제 네, 네, 네. 함부르크 간. 함부르크 또 큰 대도시죠. 네. 또. 네. 근데 오디션이 됐어요. 아, 함부르크에 또 됐어요. 네. 그래서 예. 우리 교수님 가는 것만 다 되네요. 어, 그게 참 신기하네요. 예, 진짜 안 된 적이 없네요. 워낙 예, 사람들이 막아놓은 길을 예. 간 거예요. 예. 근데 열리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신앙적인 얘기인데요. 예. 누군가가 밀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아는 위대한 존재가 나를 확 푸시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저는 사실 여기까지 생각해서 네. 지금 와서도 그래요. 네. 내가 오페라 가수로 살아간다는 그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직업적으로 내가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뭔가에 떠밀려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도 했고 네. 살기 위해서 노래하고 네. 조금 비참한가요? 아니 그게 뭐 맞는 거죠. 살기 위해서 노래하고 노래하면서 살고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우리 인생이 성악가 인생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함부르크에 가게 됐는데 6개월 만에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네. 거기서 저에게 엄청난 훈련을 시킨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함부르크 극장에서. 함부르크 극장에 한참 전에 제가 쓰면서 쓰면서 도빙고. 네. 그 유명하다는 모든 사람들을 파바로티까지 생음악으로 다 들었어요. 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뭐 다 호세만 안 왔어요. 호세 안 왔어요. 네. 그리고 여자 그 프리마돈나들. 네. 그 대가들이 저를 위해서 노래한 것처럼. 네.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네. 그러니 그게 돈 벌면서. 네,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와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네. 이런 인도하심이 네. 나를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네. 어떤 자리에 서게끔 해주는 기초를 다져는 네. 과정이 아니었나. 제가 합창을 안 했으면 네. 아마 독일에 30년 못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너무 처음부터 솔로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해보면 예.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극복을 못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합창 함부르크에서 그 6년 반을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얻은 그 내 마음에 내가 솔로로 가기 위한 네. 준비 과정. 그 소리는 어떻게 내야 되나. 네. 무대는 어떻게 가야 되고. 네. 분명히 합창단하고 솔로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같은 무대에 있는데도. 네. 그런데도 거기서 받은 훈련이 저에게는 독일에서 살아남는 굉장히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극장의 생리를 다 파악하고. 네. 예. 네, 여기서 잠깐 이제 여러분 채팅 좀 볼게요. 행반이, 정한이 안녕하세요. 네, 정한이 오랜만에 뵈요. 행반이. 행반은 무슨 뜻일까요? 앨리스님. 너무 추워서 함부르크 함경국도라고 유학생들이 그랬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애슐리 정한이 슈퍼챗 감사합니다. 빌 콤맨. 예, 테마 박기찬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미연님 슬픈 우리나라 과거 이야기 하셨네요. 예, 함부르크 너무 추워서 함경국도라 해서 앨리스님이. 아, 비에스코님 정말 대단하신 교수님이시네요. 은담배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호선님 실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예, 안젤라 헤이님, 현점자님, 정말임님 어서오세요. 맘인천바다님, 이한 교수님 후배 테너 김호중에 관련해서도 좀 물어봐주세요. 우리 테너 김호중씨가 또 도밍고 공연을 이번에 게스트로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미스터 트롯으로 사실상 엄청 유명해지고 연예인처럼 이렇게 됐지만 본인의 가슴속에 항상 클래식이 늘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김호중 노래 들어보신 게 있으세요? 그럼. 아,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점점 읽는다고 네, 저도 느꼈어요. 저도 이게 네. 처음에는 조금 아쉽다 하는 네. 생각이 들으면서도 네. 지금 들으면 들으면서 이제 이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쏟아붓는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참 좋은 고백이구나. 네, 네, 네. 앞으로 더 사실 저하고는 직접 뭐 만난 적은 없지만 네. 김호중 씨를 키운 선생님이 서중 선생님? 서수용 선생님 말씀이시죠? 네. 예, 교장 선생님이신 지금. 예. 저하고 독일에 같이 있었어요. 맞네요. 예. 프라이브로 같이 있었다가. 아, 프라이브로크. 저분은 이제 형님 그래서 아, 이제 잘하는 사이예요. 예. 프라이브에서 같이 지냈고 나중에 이제 학교가 이제 다른 지방으로 돼서 네. 다른 데로 갔지만 아, 헨으로 가셨죠. 예. 그래서 이제 잘하는 사이죠. 네. 선생님. 아, 서수용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셨답니다. 자, 독일에서. 우리 서수용 선생님도 우리 구독자님들, 김호중 씨 팬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영화 파파로티 한석규씨 영화도 봤습니다. 예, 그라마니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호중별님도 박 교수님처럼 겸손하고 멋있게 익어가길 바란다. 이미연님 감사합니다. 예, 요 타이밍에 한번 곡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 곡은 마찬가지로 토스카입니다. 엘루체 반 레스텔레 어떤 곡이죠?
이제 죽음을 예고한 거죠. 이게 네. 자기가 이제 도망한 그 범죄자를 이제 마지막에 에, 그 도와줬다는 죄를 쓰고 예. 죽기 전에 노래하는 건데 예. 사실 이 토스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반전에 반전에 이제 맞아요. 이렇게 끝나는 아주 멋진 오페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보다 그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참 멋있거든요. 네. 토스카는 진짜 저는 그냥 연기하는 죽음을 연기하는 사람으로 보지만 네. 네. 실제로 죽어 있는 모습. 네. 그 전에 바로 이제 이 아리아를 부르는 건데요. 아, 카브라도시는 죽음을 예시하고 그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이 인생의 아름다운 이 토스카와의 시간과 그 다음에 살고 싶은 욕망에 대한 마지막 절규하는 아리아거든요. 네. 한번 직접 보시면서 이거 뭐 가사가 나오나요? 자막이 안 나오나요?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김원준 씨를 통해서 엘루치아 발레스테르를 다 외우시기 때문에 설명 이제 그만하시겠습니다. 예, 보시죠.